087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은는 동사는 1997년 설립 이후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설계와 제조기술 개발, 펩타이드의 합성 기술 개발과 신물질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 비대증 치료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으로 구분 주사제 완제 생산 가능한 GMP 제조 시설을 보유. 여기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임상시험 및 전립선암 치료제 생동시험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11월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및 약효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5년 11월 벤처 투자 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미백,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활성을 갖는 다이펩타이드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평가 협약을 맺고 연구 진행 중이며 당뇨 치료제 및 파킨슨 치료에 임상 진행 중. 재무 대시 전문 의약품의 매출 감소와 표적 항암 항체 치료제 기술료 미발생으로 펩타이드 소재 매출 증가 및 CDMO 매출 발생과 표적 항암 세포 치료제 기술료 반영에도 전년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원가 확대에도 경상 개발비 및 지급 수수료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에 따라 순손실 폭은 소폭 확대. 대시 펩타이드 소재 매출 확대와 CDMO 매출 증가 및 뇌질환 치료제 글로벌 3상 진입.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당뇨약 추가, 물질이 전개약, PT105 상업화 제품 생산 등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펩트론의 시가총액은 1,6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펩트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2위입니다. 펩트론의 상장 주식수는 2062만 6853주입니다. 펩트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펩트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27배. 23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6억 원, -157억 원, -1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4억 원, -150억 원, -151억 원입니다. 펩트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56%이고 유보율은 345.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